가장 첫 번째 순서인 이 프라이머예요. 적당량을 손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따뜻한 온도로 녹여주세요. 지점 부위는 피지가 잡히고 화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밤 타일이기 때문에 밀리지도 않고 또 바른 후에는 꼬송꼬송 스며들고 마요네즈랑 이건 컨실러예요.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쓰는데 바깥쪽 요정 부위를 이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가려야 하는 와 진짜 또 색다른 방법이네요. 이 솜에다가 리스트를 뿌리고 촉촉하게 듀얼 타입의 컨실러가 이렇게 같이 뾰드럽지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. 톡톡톡 가볍고 맨 얼굴 같은 피부를 위하여 여기까지만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이걸로 아이브로우까지 제가 쓰고 있는 멀티 제품들인데요. 이 펜슬에 뭉쳐져 있는 부분을 살짝 펴준다는 생각으로 손에 살짝 테스트를 해주시고요. 아주 가깝게 쭉 펴주세요. 아까 테스트해놨던 이거를 살짝 바른 다음에 아이라인 밑쪽 부분을 살짝 펴발라주세요.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분명해지도록 마지막! 이 남은 걸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. 감사하죠, 이 아이 부분에 빈틈을 발라줘서 알뜰 성우 메이크업입니다. 남은 부분까지 다 썼어요. 예뻐져라, 패션엔.